제가 나이트 스킨케어로 1차 세안이 미스트 세안이에요. 이거는 데이지님 영상을 보고 저도 건성이 너무 심하고 트러블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따라해봤는데 미세먼지도 잡아주고 얼굴에 달라붙은 먼지를 1차적으로 제거를 해주고 수분감을 채워주면서 클렌징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매일 사용하고 있어요. 미스트는 아무거나 그냥 분사력 좋은 미스트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뿌려주고 제가 눈이 안 보여서 눈 잘 찍히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1차적으로 그냥 먼지를 제거해준다는 느낌으로만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니까 1차적으로 이렇게 대충 이렇게 세안을 해주고요. 리베나이 리무버를 사용해서 눈화장하고 입술 화장을 지워주고 있는데요. 이 제품은 순하게 지워지는 제품이기 때문에 저처럼 좀 눈이 예민해가지고 리베나이 리무버를 사용하면 눈이 많이 따갑고 빨개진다, 뭐 시렵다 이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에요. 저는 특히나 지금 눈 수술을 한 상태여가지고 굉장히 자극이 가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순한 제품으로 화장을 지워줘야 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일리윤이 진짜 좀 순하게 지워지는 제품이어서 애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흔들어서 솜에 충분히 적셔줄게요. 눈 위에 올려놓고 20초, 30초 정도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입술도 닦아내주는데 입술을 이렇게 세로로 닦아내서 최대한 주름이 안 지게. 보통 리무버를 사용하면 막 눈에 뭔가 기름이 들어간 것 같고 엄청 시렵고 그 뭔가 모르게 불편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런 자극이 없어요, 하나도. 그리고 연봉에 리무버를 조금 묻혀서 세세한 부분 눈을 닦아내줄게요. 눈화장은 진짜 잘 지워야 되는 거 알죠? 깨끗하게 안 지워내면은 눈이 착색이 돼가지고 눈 주변이 까맣게 변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색조 메이크업 클렌징까지 마무리를 해줍니다. 물기가 없는 손 상태로 클렌징 오일을 사용해서 1차적으로 지워주고 있어요. 이 제품은 쿠셔닝 오일로 돼 있어서 강력한 세정력을 가지고 있고 모공 속 미세먼지나 모공 속 그런 잔여물까지 싹 다 부드럽게 지워주는 클렌징 오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지금 수술하고 피부가 굉장히 예민한 상태여서 자극이 없는 부드러운 클렌징 제품을 많이 쓰고 있다 했잖아요. 근데 이게 쿠셔닝 오일이라 해서 진짜 강력한데 부드럽게 깨끗하게 세정이 되는 제품이어서 잘 사용하고 있어요. 세 번에서 네 번 정도 펌핑을 한 후 가볍게 피부를 롤링을 해줍니다. 진짜 향도 저희가 천연 화장품 만들 때 쓰는 연한 아로마 향이 나서 향이 강하면은 뭔가 더 성분이 세 보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향도 약하고 진짜 부드럽게 롤링되는 제품이어서 부담 없이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코 부분에는 좀 노출적으로 너무 오랫동안 마사지를 해주면 오히려 안 좋거든요, 클렌징 오일은. 빠르게 씻어내줄게요. 미지근한 온도를 맞춰서
클렌징 폼을 사용을 해줄게요. 쫀쫀하고 조밀한 거품이 모공 속 미세먼지까지 다 강력하게 지원해주는 제품이거든요. 거품이 아주 쫀쫀하고 부드럽다 보니까 최대한 저자극으로 깨끗하게 지원해주는 제품이에요. 제가 최근에 사용한 클렌징 제품 중에 제일 부드럽게 클렌징이 되는 제품이에요. 약간 레몬향이 나서 좋아요. 기분 좋아지는 레몬향.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줬고요. 수건으로 수건을 문대는 게 아니라 꾹꾹 눌러가면서 자극 안 가게 물기만 살짝 제거를 해줍니다. 네, 이렇게 클렌징을 마치고 왔는데요. 저는 토너로 클렌징의 잔여물들, 좀 제대로 클렌징이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삼중 세안을 했긴 하지만 그래도 클렌징이 잘 안 된 부분이 남아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은 클렌저의 잔여물들이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닦아내주는 일명 닥토라고 불리는 토너로 피부를 한 번 더 닦아내주면서 피부결을 정리를 해줄게요. 이 제품은 무알콜 성분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보통 토너들이 알콜 향이 나는 토너들이 많잖아요. 그럼 되게 자극적인데 이건 진짜 자극적이지 않아요. 피부결을 따라서 결 정리도 해주고 혹시 모를 잔여물들을 정리를 해줍니다. 토너를 한번 흡수를 시켜주고요. 다음에 에센스를 발라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건조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좁쌀 여드름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저는 토너하고 수분크림 이렇게 두 단계만 발랐었거든요. 수분크림은 피부 겉에 수분막을 보호해주는 씌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중간에 앰플이나 에센스의 단계가 끼면은 좀 더 피부 속까지 수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이 제품을 쓰는 이유는 유산균 발효를 해가지고 피부 장벽을 좀 더 강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피부 깊숙이까지 수분을 채워주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아무래도 화학성분이 안 들어가고 유산균이 들어간 제품이다 보니까 연약한 피부도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서 이 제품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 이거는 이렇게 떨어뜨려보면은 피부에 발랐을 때 약간 물방울처럼 변하는 제형이에요. 그래서 다른 제품들보다 부드럽고 얇게 흡수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게 피부 속에 뭔가 몽글몽글한 물방울이 채워질 그런 느낌이 나요. 이제 피부 속을 수분을 채웠다면 피부 겉에 수분막을 씌워줘야겠죠. 수분크림을 발라주는데요. 이 제품은 전에서 보셨던 에센스하고 같이 유산균 발효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고요. 세라마이드 성분까지 함유가 되어 있어서 피부 겉에 수분 장벽을 채워주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얼굴뿐만 아니라 몸에도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그만큼 저자극이기도 하고 수분을 잘 채워주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발효된 유산균 성분이 피부 장벽을 건강하고 두껍게 만들어주니까 저처럼 피부가 예민하고 극건조하신 분들이 사용하기에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목에도 발라주고 피부결이 부드러워졌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예민해진 피부를 좀 잠재우기 위해서 시카밤을 발라주고 있는데요. 이 제품도 유산균 발효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피부를 진정시켜주면서 좀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고요. 일동 제약하고 공동 개발을 한 제품이어서 아무래도 좀 더 믿음직스럽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븐프리라 해가지고 화학 성분이 하나도 없는 제품이고요.
진정 효과는 물론이고 피부 결감 개선을 해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보면 턱이랑 양볼, 이마에 트러블이 많이 나요. 그리고 수술을 하고 며칠 동안 좀 제대로 못 씻다 보니까 이렇게 큰 트러블이 났거든요. 여기 위에 두껍게 발라서 피부를 진정시켜주고 있습니다. 흡수를 시켜줍니다. 이렇게 저의 스킨케어 루틴이 끝이 났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정말 정말 좋겠어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좋아요랑 구독하기 버튼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